비밀의 명곡 허원.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너무나도 오랜만에 돌아온 비밀의 명곡 허원 진행을 맡은 DJ 김예은입니다. 중간에 대체 공휴일과 시험 기간이 껴서 한 달 정도 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변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다들 대면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오랜만일 수도 있는 대면 수업 모두 어떠셨나요? 저는 대학교에 온 이후로 이번에 첫 대면 수업을 했었습니다. 아직 수업하는 건물이 어디 있는지 강의실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첫 대면 수업하는 날에 강의실을 잘못 찾아 들어갔었습니다. 분명 맞게 찾아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교수님과 학우분들이 있더라고요. 잠시 앉아서 사태 파악을 한 후 바로 나가서 강의실을 찾아 헤맸었죠. 혼자 엄청 민망했는데 민망하지 않은 척 하느라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학우 여러분들은 모두 강의실 잘 찾아가셨겠죠? 자, 그럼 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비밀의 명곡 허원사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너무 오랜만에 비밀의 명곡들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 방송하는 날에는 꼭 휴일이 자꾸 겹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제가 방송이 없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열심히 찾아왔으니 이번 방송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비밀의 명곡 첫 곡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에 대한 힌트부터 약간 드려보겠습니다. 인피니트 러블리 울림, 혹시 누구인지 감이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걸그룹 러블리즈입니다. 러블리즈는 울림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인피니트 후배 그룹입니다. 그룹명처럼 러블리한 컨셉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걸그룹인데요. 러블리즈는 2014년 11월 12일 데뷔한 8인조 걸그룹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던 도중 울림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러블리즈는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 또한 러블리즈의 노래를 즐겨 들었던지라 러블리즈의 해체 소식이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특별히 러블리즈의 수록곡을 들고 왔습니다. 러블리즈 특유의 사랑스러운 멜로디와 아련한 가사의 대비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그럼 먼저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지금 바로 러블리즈의 까메오 듣고 오겠습니다. 몰랐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러블리즈의 까메오 듣고 왔습니다. 모두 러블리즈의 까메오 어떠셨나요? 까메오는 러블리즈의 가장 큰 특징인 사랑스러운 멜로디와 아련한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의 줄거리를 먼저 요약드리겠습니다. 노래의 여자 주인공은 그게 까메오입니다. 주인공이 아닌 단지 엑스트라인 거죠. 이런 여자 주인공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그게 남자 주인공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닌 주연이죠.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자꾸만 어색한 행동을 하게 되고 자꾸만 숨게 되는데요. 나는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걸까? 이대로 엔딩이 나면 어떡하지? 빛나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며 마음 아파하죠. 이 노래 가사를 해석해보면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여자가 그 남자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지고 수줍어하는 본인의 모습을 까메오에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 멜로디만 들으면 아름다운 사랑 노래일 것만 같이 사랑스러운데 가사는 마음이 아파지지 않나요? 이 노래는 TV 프로그램 퀸덤을 통해 사람들에게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노래여서 이렇게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즈의 까메오를 첫 번째 비밀의 명곡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인디밴드의 음악을 두 번째 비밀의 명곡으로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인디밴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 주변에서 인디밴드의 노래를 많이 듣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래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 인디밴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비밀의 명곡은 인디밴드의 음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디밴드 그룹의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름이 엄청 예뻐요. 혹시 누군지 아실 것 같나요? 아, 힌트가 너무 광범위하긴 했죠.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곡은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럼 먼저 듣고 와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듣고 오겠습니다. 평소보다 잘 웃질 않고 시선은 내 얼굴 옆이고 이럴 때만 내 마음이 넓어져서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생각하며 될수록 웃지 않게 넘어갔지 아무렇지 않다 너에게 미안한 만큼 행복하게
지금까지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듣고 왔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는 모두 어떻게 들으셨나요? 뭔가 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곡은 바로 1박 2일의 삽입곡으로 나왔던 노래입니다. 1박 2일을 봤던 분이라면 뭔가 익숙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을 부른 밴드가 바로 좋아서 하는 밴드입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는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소현, 아코디언과 신디사이저를 맡고 있는 안복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밴드입니다.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밴드의 이름이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밴드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밴드는 초기에 팀 이름 없이 길거리에서 공연만 했었습니다. 어느 날 고리 공연 중에 한 관객이 밴드 이름을 묻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기에 그냥 좋아서 하는 밴드예요 라고 대답했고 관객은 좋아서 하는 밴드라니 이름이 참 좋네요 라고 대답을 한 계기를 통해 이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계기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밴드의 이름만큼이나 이 밴드의 음악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잘 지내니 좀 어떠니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헤어진 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사랑이 끝나면 우린 약속한 듯이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던 것처럼 이라는 가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가슴이 아리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듣기에 정말 좋은 곡인 것이니 시험 공부하실 때나 평소에 노래 듣고 싶을 때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명곡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셨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비밀의 명곡들, 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꼭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비밀의 명곡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쳐볼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예은, 기술의 오우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